사인이 바뀌었죠, 여러분? 어서 오세요. 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혹시 조금만 이렇게 돌려주실 수 있나요? 제 시향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렇고. 알겠어요. 방해금지모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방해금지모드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 이렇게 네, 거기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슬레이트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수현입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1부 잘 보셨나요? 네. 네, 1부는 저희 틴트를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배워보는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2부에서는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부 끝날 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틴트를 구입해주시는 분들께 드릴 특별한 선물입니다. 만드는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다 이렇게 답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지금 테이블이 언뜻 보이시죠? 여기 되게 비즈들도 있고 스티커들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저희가 좀 이거를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살짝 부끄러워요. 이거는 들 수 있을까? 이런 비즈들이 예쁜 게 정말 많아요. 맞아요. 스테이크죠. 아, 저희가 어떤 특별한 선물이냐면 저희가 저희 수현 틴트를 구입해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10분께 선물을 드릴 거고요. 1등과 2등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1등은 왜 1등이 됐습니까? 네 분밖에 없습니다. 이거 진짜 선착순. 선착순인가요? 선착 추첨인가요? 추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등은 네 분께 드릴 거고 마스크 스트랩 하나 저희가 지금 이 비즈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저희가 찍을 거고 사인이 이렇게 직접 적어서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 틴트 세트 쿨톤이랑 웜톤이랑 거기에 저희가 직접 꾸밀 거예요, 스티커로. 그래서 그 패키지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그 세 개를 다 선물로 드릴 거예요. 네 분께.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2등 분들은 여섯 분이죠. 폴라로이드 사진을 드립니다.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저희 사인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이거 정말 저 같은 진짜 완전 꼭 해야지 하고 진짜 완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쩔 수 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게 뭐 선물이 이러는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비즈 해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또 비즈를 정말 좋아하고. 오, 진짜요? 네, 비즈. 저는 진짜 똥손 중에 똥손이어서. 손재주가 안 좋아. 네네네. 손재주가 정말 안 좋아서. 네.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이런 손재주가 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뭘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최근에 비즈에 또 빠져서 인터넷으로 다 이런 걸 시킬 수가 있잖아요, 재료를. 그래서 이런 걸 시켜가지고 저 꽃비즈 같은 것도 엄청 만들고 꽃단지? 그래서 매니저님들이나 멤버들이나 다 선물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촬영을 하면서 만들게 될 줄 몰랐네요. 근데 또 궁금하시겠죠? 이게 어떻게 당첨이 되냐? 그리고 어떻게 응모를 하냐?
티가 정말 궁금하시겠죠. 근데 이게 네이버 쇼핑에서 수현 틴트를 검색하시면 돼요. 티인트 치셔도 되고 수현 틴트라고 치시면 네이버 쇼핑에 저희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매를 하셔서 구매 인증을 캡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매 인증 캡처를 저희 다이렉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DM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DM을 어디로 보내냐? 셀럽 브랜드 인스타그램, 셀럽 브랜드 인스타 계정으로 DM을 보내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셀럽 브랜드 인스타에 검색 이렇게 치시면 공식 계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응모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본격적으로 선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 저희가 마스크 스트랩, 요즘 마스크를 꼭 필수템이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인데 이제 그 마스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스트랩을 쓰는데 그 스트랩도 요즘에는 패션 아이템으로 쓰는 시대가 됐네요. 그래서 그 스트랩을 저희가 비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저도 반지랑 팔찌는 진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옷핀이 이렇게 밑에 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오링으로, 이게 오링이거든요. 이게 이게 오링이 이렇게 해서 오링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얘를 잡아요. 잡고 얘도 오링도 굵기가 있고 사이즈가 있는데 얘가 들어가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벌어져요. 우와. 이렇게 해서 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런 옷핀으로 요즘 하는 거를 많이 재미가 들려서 간단하기도 하고 펜던트를 걸어서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했는데 마스크 스트랩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길게 잡을지 이거를 뭔가 한번 직접 이렇게 해보고 여유 있게 하는 게 나아요. 여유 있게. 목도리 아닙니다. 이게 살짝 떨어지는 느낌도 떨어지는 느낌도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느낌. 근데 내가 지금 머리카락이 있어가지고 이런 느낌. 이렇게 길다고? 일단 뭐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팁이 있는데 이런 마스킹 테이프 하나씩 다 있으시면 좋고 종이 테이프 잘 찢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걸로 이거 종이 테이프가 종이 테이프네. 이렇게 해서 끝 부분에 이거를 잡아서 끝 부분에 이렇게 하면 내가 비즈를 그냥 넣어도 안 빠져나가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비즈가 안 빠져나갑니다. 꼭꼭 눌러요. 이렇게 반틈을 맞아. 이렇게 하면 비즈가 붙어가지고 여기에 이거를 반틈을 이렇게 하고 놔두고 반틈을 접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스크 스트랩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밥 드셨어요? 저희 아까와는 달리 스타일링이 바뀌었죠? 어때요? 일단 저는 느낌을 한번 그 여기서 바로 비즈를 넣어요? 그쵸. 근데 조금 저는 살짝 이런 느낌이니까 너무 길게 했으니까 괜찮아 수연아. 이 정도니까 왜 이렇게 길게 했지? 괜찮아 수연아. 사람은 부족한 것보다 여유가 있는 게 나아. 이렇게 뭘 만들 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안지병아 여러분도 같이 이거 만들면서 영상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넣으면 돼요. 이렇게 살짝 너무
처음에 작게 작은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포인트는 이런 큰 패턴들을 저는 이번에 꽃으로 해볼게요. 이번에 뭐 이런 물결도 있고 이런 장미 어때요? 이런 거. 장미 별로인 거야? 저 그럼 하트로 할게요. 아 하트네. 어. 하트 하고 싶은데. 네, 하트. 그러면 하트를 이렇게 있으면 하트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라인을 정해서 중간에 비즈들을 하고 얘 하나 넣고 이런 느낌. 아, 아시죠? 그래서 핑크색으로. 핑크색으로. 좀 알록달록하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이런 식으로 넣을 것 같아요. 핑크색. 이쁘지 않나요? 핑크색, 보라색.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개. 해서 중간에도 볼 같은 거 넣어주면 그냥 사이즈에 볼 같은 거 넣어주면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지? 하면 되겠지 뭐. 그리고 이 끝부분에는 어쨌든 내 얼굴이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왜냐면 내가 시작하는 부분은 얼굴이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이잖아. 그럼 더 이쁘게 잘 신경을 써야겠네요. 처음에 그러면 하트를 넣고요. 처음에 저는 꽃을 넣어보겠습니다. 노란색을 넣어볼게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참 넘어요. 한참 걸리죠. 언니 옆에 누구예요? 제시양입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어, 제시. 귀엽죠? 동생이에요. 제가 되게 좀, 네. 제가 제시 양 옆에 있으면 좀 키도 제가 좀 작아가지고 제시 양이 키가 커서 제가 작은 거 아니고 제시 양이 키가 커가지고 제가 옆에 있으면 좀 한번 맨 처음 만났을 때 언니 장난으로 뭔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어? 어? 진짜요? 손재주 없으시다면서요? 근데 이거 엄청 한참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해, 빨리. 이렇게 해서 좀 이런 느낌? 하얀색. 이거를 언제 자고 아니야. 이게 진짜 위험하다고 이거 다 빠지면 이거 다 빠지면 진짜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저 그런 적 있어요. 팔찌를 만들다가 다 했는데 이제 다 하고 묶을 때 놓쳐가지고 빠진 거예요. 놓쳐가지고 그냥 우르르 된 거예요. 안 해. 안 해. 대팔. 진짜. 그리고 그거 아시죠? 비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 갔지도 하나 놓쳤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비즈를 하나 놓쳤는데 어디 놓쳤어? 그래서 바닥에 걷다가 갑자기 아야! 이래요. 비즈를 밟아가지고 레고 밟듯이.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개수도 뭔가 나름 생각하면서 하면 좋아요. 지영 틴트 아까 써보고 했잖아요. 어땠어요? 저희 라이브 방송도 하고 진짜 좋아요. 근데 진짜? 근데 네, 잘 안 지워져요. 네. 제가 그 처음에 만났을 때 네. 그때 틴트 써보고 네. 이제 나오기 전 샘플이니까 네. 틴트를 많이 써봤어요. 에요? 근데 진짜 너무 틴트가 짱이었어요. 여러분 다들 틴트 하세요. 들으셨어요? 어, 기분 너무 좋다. 진짜요? 네. 오. 근데 진짜 진심이 느껴져. 진심. 진짜. 다행이다. 저희 근데 그냥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좋은 성분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유해한 물질이 없기 때문에. 입술이 아프지 않습니다. 피부에 민감하신 분. 그럼요.
저는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이렇게 꽃, 볼꽃, 비즈, 꽃 이렇게 하겠어요. 바로 생각해낸 것 치고는 괜찮죠? 괜찮지 않나요? 저도 빨리. 아니에요. 이거 빨리 빨리 하려고 하면 비즈 다 넘쳐요. 아 진짜? 네. 그때 빨리 하려고 하셨어요? 조금 다급하긴 했어요. 다급하긴 했어. 여러분 응모하는 법 잊지 않으셨죠? 네이버에 수현팀 붙이시면 나오고 거기에 아 7,000원 쿠폰 받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 구매를 하시고 그 구매 완료되었습니다 인증 화면이 나오잖아요 결제를 다 하면 그 화면을 캡처해 주셔서 저희 셀럽 브랜드 공식 인스타그램에 DM을 보내주시면 응모가 완료됩니다 그걸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이 저희가 열심히 한 네 분에게만 이 마스크 스트랩 그리고 이 틴트 웜톤 쿨톤 패키지 둘 다 저희가 꾸밀 거예요 그거와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에다가 사인한 거랑 마스크 스트랩 한 거랑 뭐지? 잠깐만 마스크 스트랩이랑 폴라로이드랑 사인 사인이랑 틴트 패키지 직접 꾸민 그게 1등 분들한테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여섯 분들 나머지 여섯 분들에게는 저희 폴라로이드를 찍어서 거기에 사인을 해서 드릴 겁니다 그것도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도 어마어마한 여섯 개 끼였습니다 네, 열 개 끼워야 돼요 아 근데 여덟 개 끼었나? 2, 4, 6, 8, 10 2, 4, 6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개 더 끼워야 돼요 저 네 개 더 끼워야 돼요? 네 개 더 끼워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많이 많이 응모해 주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2, 4, 6 스트랩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네! 여러분 식사는 하셨어요? 아! 식사하셨어요? 그렇게 빛을 놓친다니까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하겠다 맞아요 이거 조금 내가 아무 생각 없고 싶을 때 그냥 멍 때리면서 하기 좋습니다 저는 안 먹었어요? 카레 먹었어요? 카레? 저 카레 좋아하는데 카레를 드셨구나 저도 맛있는 거 먹었어요 저 고기 먹었어요 고기 부럽죠? 그럼요 부러워하셔야 될걸요 이렇게 저는 비즈를 만들기 전에 팔찌 같은 경우에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열을 좀 해두는 편이에요 나열을 해두고 미리 좀 그때그때 하다 보면 조금 큰일 날 수도 있어가지고 보단 핑크색이 나왔나? 연두색? 연두색은 했는데 보라색도 있고 아예 진한 핑크색? 어? 어 이쁘다! 잘한다! 봐라 분발해야겠는데?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어 부분이 잘 안 들어가는데 이게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들어가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잘 들어가 이게 사람은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비즈 만들어 보세요 진짜 진짜 재밌어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어때요? 저는 근데 네. 이게 되게 손재주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풍케이스 이런 것도 애들이랑 같이 만들 때 다 맞춰놓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되게 쉽고 맞아요. 잘 따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고 밖에 나가서 놀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예쁜 거 만들고 친구들한테 선물해주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집중을 하면 이게 말을 못해요. 다재다능입니까? 저 다재다능 더 노력할게요. 저 아직 다재다능 멀었습니다. 저 구슬 제시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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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입니다. 아, 제시입니다. 제시입니다. 댓글에 오늘의 TMI 하나 얘기해달래요. 오늘의 TMI요? 응. 아 오늘의 TMI? 오랜만이다. 오늘의 TMI 투투피밀이죠. 오늘의 TMI? 오늘 TMI 뭐가 있지? 오늘의 TMI? 네, 있으세요? 저는 오늘 머리를 하려다가 네. 망해가지고 메이크업 네. 다 한 상태에서 망해가지고 네. 처음부터 다시 씻고 다시 해서 정말요? 네. 그때 진짜 화나는데 네. 결과물 이쁘네. 결과물 이쁘네. 언니는 TMI가 뭐예요? 저요? 저는 사실 TMI? 오늘 아침부터 촬영을 해가지고 아, 아까 라이브 방송할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웃다가 의자 뒤로 넘어갔어요. 저도 놀래가지고 저의 순발력으로 잡았지 뭐예요. 저 진짜 심장이 쿵했어요 그때.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까요? 제가 초등학교 내내 정말 내내 수영 선수 생활을 했어가지고 수영 선수요? 네 대구에서 1등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수영 선수 생활을 하고 해서 수영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수영 감독도 되고 싶었고 근데 수영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되게 춤추고 케이팝 보고 이런 거를 좋아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 일과 만나게 됐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요? 저는 꿈이 되게 많아요. 너무 좋은 건데? 이게 살짝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다재다능 약간 그런 걸로 그냥 다 해보고 싶어요 저는. 너무 좋았는데 아직 꿈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되게 많은 걸 시도해보고 그러니까요. 싶어요. 근데 이 꿈을 못 찾고 난 꿈이 뭐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네. 하고 싶은 게 많은 거는 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그리고 자기가 의지가 있다는 거니까 부럽다. 아 잠깐만 이거 안 부럽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이거 원래 이렇게 딱 넣는데 아 거의 안 왔어요? 그거는 포인트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도 패턴을 만든 거예요. 두 개 두 개 안 맞고 두 개 두 개. 오케이. 괜찮죠? 저는 지금 어느 정도 만들었냐면 여기까지 넣고 보여드릴게요. 언니 엄청 빠르시다. 저요? 아니에요. 저 이만큼 되고 있어요. 어때요? 잘 안 보이나? 목걸이로도 이쁘겠다, 그죠? 보이세요? 자세히 보여주세요. 보여요? 가지고 싶은 사람 응모하기
아, 저희 팬분이 넘버원은 쌀밥입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쌀밥을 좋아합니다. 제가 쌀을 좋아해서 그냥 쌀만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어? 아, 됐습니다. 네. 잠시 라이브 방송이, 이게 라이브 방송의 묘미 아닙니까, 여러분? 전화가 안 비행기 모드 하면 이게 꺼지지 않나요? 응. 와이파이 꺼지고 방이 빈지 모드. 아까 껐어요. 비행기 모드를 안 돼가지고. 자주 떨어집니다. 원래 자주 맨 처음에 떨어뜨려야 합니다. 2, 4, 6, 7, 8. 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구슬 사이에 꽃 넣고 흰색 비즈를 10개 넣고 구슬 사이에 꽃 넣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몇 개 넣지? 2, 4, 6, 8. 네. 뚜랑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봐요. 보죠. 당연히 보죠.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몇 개 만드나요? 저희 몇 개 만드나요? 저희가 이거 이거는 두 개를 만들어요. 각자 두 개. 그래서 네 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댓글 달았어? 아직도 하고 계시네요. 오셨나요? 언더바 DDEUM님 비즈 원데이 클래스 해주세요. 원데이 클래스 해주세요. 지금 네, 저는 네, 이렇게 꿀팁은 하기 전에 저 아까 보시다시피 이거를 깔아놓고 저의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오늘 마스크 이렇게 긴 거는 처음 해봐요. 저도 아이고 아. 싶죠? 뭐 해요 지금? 지금 비즈로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직접 할 거는 아니고 틴트를 사시고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저희 셀럽 브랜드 오피셜 계정에 DM을 보내주시면 응모를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10분 중에 4분에게만 그리고 나머지 6분에게는 폴라로이드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분에게는 이 비즈 만든 걸 하나랑 저희 패키지 틴트 웜이랑 쿨이랑 세트 하나랑 저희가 직접 꾸민 거랑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이랑 이렇게 갈 거예요. 다 떨어뜨리고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계시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누나 사랑해도 되나요? 아, 사랑해주세요. 나도 같이 사랑할게요. 어머, M 언더바 민님 집중한 모습도 예뻐요 하는데 덜 집중해야지.
꽃이 없어요. 꽃 있나? 아, 주황색 꽃. 네, 주황색밖에 없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안 주시면 한테 때릴 거예요. 에? 에? 저걸 왜 안 만들어요? 마스크 스트랩이에요. 저 도시락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하는데 도시락 먹었어요. 초반 진짜 많이 떨어뜨려요. 진짜. 넣는 것도 반인데 떨어뜨리는 것도 반인 것 같아. 누나 뭐 해요? 저희 지금 마스크 스트랩 만들고 있어요. 지구 한 바퀴 한 소절 불러주세요. 가자 한번 가보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별로 맞아요. 제시 양이에요. 이동국 따님인가요? 하는데 제시 양이에요. 세용공룡님이 전 A팀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너 아직도 정주행을 하고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도 정주행했어요 저번에. 네? 아 근데 진짜 아이팅은 떠보고 떠가서 너무 재밌어요. 대박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인 것 같아. 근데 그 에이팅에 나오는 캐릭터랑 너무 네. 똑같아요. 진짜요? 네. 칭찬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열심히 만들어야지. 틴츠 얼마예요? 31,000원인데 지금 쿠폰을 받아서 7,000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 또 이벤트 기간이어서 웜 세트를 사고 싶다 해도 쿨이 와요. 그리고 쿨만 사고 싶어. 아, 나는 쿨톤이어서 쿨 사고 싶다 해도 웜이 와요. 어쩔 수 없어. 오지 말라 해도 와요. 그래서 내가 세 개를 사도 세 개가 더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야 제시씨도 해주세요. 제가 하는 보람이가 하는 대사 있잖아요. 네. 그거 제시씨가 해달래요. 어떤 거요? 하나야. 괜찮으신가요? 어, 그냥 하나야 하는 거요? 네. 하나야. 귀여워. 저렇게 맑고 청량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하나. 하나야. 보람이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 이벤트 응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물어보면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럼요. 이벤트 응모할 수 있는 방법은요. 네이버에 수현 틴트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티인트라고 쳐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현 틴트가 나와 있는 그 검색을 하면, 거기에서 구매를 하면 되고, 구매를 했을 때 주문 번호가 나와 있는 페이지를 캡처해서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주문 번호가 함께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문 완료가 된 페이지에 주문 번호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페이지를 캡처해서 셀럽 브랜드, 인스타 셀럽 브랜드 공식 계정의 DM을 캡처 화면을 보내주시면, 응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주문 번호 같이 보내는 거 잊지 마세요. 아, 모기 잡았어요. 모기가 날아가지고. 수현님 10대 아니에요. 쇼호스트처럼 말 잘하신다. 저 20대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주문번호 헷갈리시죠? 아, 네. 아, 그게 헷갈린대요. 아, 되게 헷갈린다고? 앞에 저 번호가 있는
거가 주문번호. 아, 주문번호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앞에 주문번호가 되게 길거든요. 근데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일곱, 여덟 글자. 여덟 숫자는 구입 날짜로 나온대요. 예를 들어서 2021년 0420, 그래서 2021 0420 이렇게 시작하는 게 주문번호입니다. 와, 되게 헷갈리겠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됐으면 좋겠다. 이제 꽃이 없는데? 안 돼요, 어떡해. 반밖에 안 되던데? 목걸이로 할까요? 제시님이 바른 틴트 이름 뭐예요? 이거는 웜톤? 웜톤입니다. 뭐지? 브릭이랑 시나몬이고요. 언니는 뭐예요? 쿨톤? 쿨톤. 실장님 저 뭐 발랐죠? 저 아잘레 발랐어요. 아잘레. 네, 1호입니다. 언니가 바른 건 아잘레. 괜히 목걸이를 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 괜찮죠? 목걸이 괜찮죠? 여러분, 큰일이에요. 꽃이 없어요. 어떡하지? 방법이 있죠. 그럼 얘를 중간에 밀어놓고 여기에 다시 쌓아야 돼, 다시 보면. 똑똑하지? 마음의 의심치가. 그런가? 요즘 시험 기간이라 캠퍼스에 많이 못 들어가서 미안해요. 요즘 시험이가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진짜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심이에요. 정말. 시험 기간에는 공부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랑 약속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갑이에요? 아니요. 제 시험 올해 몇 살이죠? 저 올해 15살. 몇 년생이죠? 07년생이에요. 제가 00년생이거든요. 7살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동갑같다고요? 대박. 제가 오늘 좀 영하게 입었어요. 우리 나무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이거는 촬영 끝나고 마무리를 하고 저희 꾸미는 거랑 덜 다 할까요? 블라블라 마무리하고 저 박스 꾸미는 거. 네, 박스 꾸미는 거. 끝에 매듭을 이렇게 쫙 묶어가지고 안정되게 해주세요. 테이프를 붙여놓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그냥 끝에 안 해도 되고 여기를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짜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촬영 끝나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희 틴트 패키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티커로 꾸미고 해서 그거를 직접 보내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는 열심히 만들었어. 괜찮나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옆에 놔두고 이렇게 그리고 이 패키지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예쁘죠? 여기다가 직접 사인도 하는 거죠? 사인해도 되고 뭐 메시지 써도 되고 메일 드려도 되고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냥 거기를
근데 이거는 잠깐만 있어 봐봐. 이제 이제 스티커를 가져와. 이것도 아마 스티커죠. 스티커 진짜 귀여워. 저 스티커 진짜 좋아해요. 저 폴라로이드 그걸 진짜 좋아해서 너무 귀엽다. 저 폴라로이드 와이드 폴라로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완전 넓게 그거 막 꾸미는 것도 진짜 좋아하고 스티커 진짜 맨날 인터넷에서 사오고 막 너무 귀엽다. 얘 봐요. 진짜 짱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여기다가 꾸며볼 거예요. 한번 꾸며볼까요? 어떻게 꾸미지? 스티커 마음에 드는 거 막 붙이고 그냥 귀엽다. 귀엽다. 이거 남으면 한 장만 가져. 아 진짜 귀엽다. 어떡해. 아 너무 귀여워. 진심 느껴지세요? 맞아요. 잠만 혹시 여보람 연기하신 수연 언니인가? 맞습니다. 여보람 전 하루 보내시라고요. 여보람 전. 아 그거 아까 댓글에 해달라는 사람 있었어. 아 정말요? 여보람 전 하루 보내시라고?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아 이거 실제로 보기도 참. 부끄럽군. 어떻게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귀엽다. 오케이. 저는 웜은 이런 느낌으로 갈게요. 살짝 차갑게. 웜은 살짝 이런 느낌. 패키지가 골드핏이어서 빈티지스러운 스티커를 붙여봤어요. 잘 보세요? 오 귀엽다. 귀엽다. 진짜요? 네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제가 또 스티커 붙인 데는 그렇게 막 소질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큰일 났네. 애기 머리가 좀 아! 애기 손이 짧아. 애기 손이. 이거 진짜 해석 불가해요. 어떡해. 애기 너무 예쁜데. 무슨 스티커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많아. 제가 말하는 타임을 가질게요. 자,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직접 제작한 틴트가 드디어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틴트 출시 기념으로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1부에서는 그 틴트를 이용해가지고 같이 메이크업하는 실장님한테 스타일링에 맞게 메이크업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응모를 해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직접 마스크 스트랩도 만들었고요. 비즈보. 그리고 이번에는
패키지에다가 직접 이렇게 스티커 붙이면서 이렇게 꾸미고 있고,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에다가 사인도 해가지고 그렇게 응모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1등분 네 분에게는 폴라로이드 사진, 그리고 이 패키지 이거 꾸민 거, 그리고 비즈 이렇게 해서 네 분에게만 드리고요. 나머지 여섯 분, 총 열 분인데 여섯 분에게는 2등, 여섯 분에게는 저희가 폴라로이드 찍은 거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당황하셨죠? 죄송해요. 제가 진짜 이건 이런 손재주는 없어가지고 그냥 진짜 못하는 거 그냥 막 할게요. 말이야, 말. 말이랑 오리랑 같이 있어. 와, 나 진짜 못한다. 진짜, 이게 뭐지? 잘하시는데? 잘하시는데? 고마워요. 오케이. 힘을. 만만치 않은데? 저도 만만치 않아요. 귀여운데요? 너무 귀여운데?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뭐예요? 이걸 붙이고 싶어가지고 붙였어. 우리 집을 만들고 있는 박스 살짝 마무리 칼도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마무리 오케이. 여기다가 사인을 할게요. 골드니까 무난하게 검정색으로 갈게. 아니다, 갈색 괜찮죠? 웜톤인가요? 네? 웜톤인가요? 네, 웜톤입니다. 파란색으로 뭐를 뭐 써요? 메시지도 괜찮고 사인도 괜찮고. 제시 사인 있어요? 저 사인 없어요. 한 번도 저 없어요 아직. 이거 이참에 만들어볼까요? 오, 이참에? 저 사인 잘 만들어요. 아, 진짜요? 언니 사인 사인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여기다가 사인 연습했대요, 제시. 그러면 스펠링이 뭐예요? 영어 스펠링이요? 네. J-A-E-S-I J-A-E-S-I 어렵네요. 네. 네? 예전에 어렵다. 만들었던 거 있긴 한데. 어? 멋있다 그거. 오케이. 에? 아니, 너무 어렵지 않아요? 오.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하나 둘 A E 오이? 이게 S거든요. 아. A, S, S, I. 오케이. 이게 뭐지? 이게 뭐 기록인가? 그러면 메시지 뒤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메시지를 적어볼게요. 아니면 앞에다가 다 해야겠다. 뭐라고 했지?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 감사한 마음을 진심 담았어요. 고마워. 아 이런 거 좋네. 삐아 바다를 보면 오션뷰, 도시를 보면 시티뷰, 삐아를 보면 알라뷰. 나도 알라뷰. 저 조금 저희 팬분들 덕분에 이런 거에 좀 강해졌어요. 주정맨, 주정맨. 저한테 네 엔젤 뭐 이렇게 엔젤. 네. 지금 뭐 손 글씨체가 안 예뻐가지고. 마음을 담았었는데 저도 안 예뻐요. 스티커 때문에 사인했어요? 어땠습니까? 이거는 과연 어느 분에게 갈까요? 어느 분에게 갈까요? 어느 분에게 갈까요? 아 여기 주점에서 또 하나 좋은데요. 후야 오늘 오랜만에 와서 벽 너무 벽 느껴지는데 너무 벽. 견뎌 견뎌 견뎌. 후야 완벽 완벽. 우리 팬분도 완벽. 이렇게 해서 패키지 하나 완성했습니다. 저희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머지 패키지는 또 빚이 만들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쁘다. 뭐라고? 스타일이 다 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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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 바꿀까요? 아 좋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폴라로이드를 찍어볼까요? 근데 이걸 저희 앉아서 찍. 아, 뭐 어떻게 상관 네. 없지만 상관심만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셀카? 셀카를 찍어요? 서로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 서로. 저 플러를 잘 찍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조명이 돼 있나요? 플래시가 꺼지나? 꺼질 거예요. 그냥 테스트로 찍어봐도 돼요. 테스트로 셀카. 어, 이런 감성. 흔들면 안 돼요, 여러분. 빛을 안 보여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딱 여기까지 나와요. 가로로 찍어드릴까요? 세로로 찍어드릴까요? 세로로 찍어. 네, 알겠습니다. 자, 팔 팔꿈치 다 잘리니까 뭐 이게 아직 어 그렇게 하면 조금 이게 그러니까 네 편안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네. 자, 하나, 둘, 셋. 이 감성이 너무 좋습니다. 진 소리가 너무 좋아요. 마지막에 뽑아요? 우리 셀카 찍어 이거 순서대로 해놔둘게요. 한번 하나, 둘, 대박. 오, 이게 스무스? 한번 살짝 찍는 거 볼까요? 여러분? 벌써 나왔어요? 우와! 이렇게 나왔어요.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아직은 아, 근데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이벤트가 9시까지 나온다 그러던데요? 오늘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벤트는 9시에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1분 남았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30분은 늘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장 제가 이거 인스타 라이브 끝나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고고싱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너무 귀엽다. 빨리 신청하세요, 여러분. 30분 남았어요. 30분만 더 달려 있으라고. 아직 못 왔다. 짠! 어, 귀여워! 다 나왔다. 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이렇게 켜면 이렇게 탁탁탁탁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흔들면 잉크가 뭐 이렇게 된다 아니에요? 어, 맞아. 가만히 놔둬. 아, 진짜? 네. 저도 그래서 흔들었다가 여러분 이거 진짜 근데 여러분 이제 9시에 원래는 9시에 마감인데 30분을 더 연장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닦고 말고 패키지를 꾸미고 있었어요. 이거 응모하시면 저희가 이걸 직접 드립니다. 이 쿨톤과 웜톤 세트로 드릴 거예요. 네 분에게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폴라로이드 엄청 많이 찍을 거예요. 저희 라이브 끝나고도. 그래서 이거 잘 찍으시면 응모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DM 보내야 되는 계정 뭔지 네, 알겠습니다. DM 보내야 되는 계정은 일단 주문 번호가 꼭 나와야 되는 화면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주문 번호가 나온 화면을 캡처해서 그거를 셀러 브랜드 인스타 계정으로 DM을 보내주시면 10분을 추천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정확히 골뱅이 셀러 브랜드 언더바 오피셜이 아이디입니다. 셀러 브랜드 언더바 오피셜입니다. 그래서 네 분에게만 1등 네 분에게만 1등 네 분에게만입니다. 1등 네 분에게만 저희가 직접 만든 이 마스크 스트랩이랑 직접 꾸민 이 웜톤과 쿨톤 세트 그리고 저희가 폴라로이드 찍은 거 폴라로이드 사진 이거 이거를 직접 사인하고 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네 분에게만 드릴 거예요. 그리고 10명 중 6분에게, 2등의 6분에게는 폴라로이드 사진만 드리겠습니다. 늦었는데 진짜 늦은 시간에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들. 이제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요? 그쵸? 아쉽다, 진짜. 오늘 어땠어요, 제시 양?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처음 해보거든요, 이런 것도. 다이어리 이런 것도 비슷한 거잖아요. 처음 해보고.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희도 진짜 완전 끝까지요. 여러분과 완벽하게 완성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완성도 하고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많은 걸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오랜만에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제시양과 저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티인트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모 많이 부탁해요. 응모는 9시 반까지입니다. 9시 반.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가야 돼. 안녕. 가야 돼요, 여러분. 못 일어나요. 우리 꼭 봐요, 알았죠? 우리 꼭 봐요. 안녕. 캡처 타임.